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전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두 만장일치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엔지캠 생명과학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은 포스코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한일 사료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달러 ETF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증시 주변 여건이 뭐 이렇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휴장을 하였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이틀간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간 동안 4.84%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9월 고용보고서가 견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와줬고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점, 즉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졌다라는 점이 좀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고용보고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면 물론 뭐 일시적인 현상도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국의 영란은행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국의 파운드화의 약세가 신뢰가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관련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5% 하락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가 무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휴 기간의 악재를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한다라면 1.5% 내외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경기 침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좀 부각됐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은 하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제한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실 때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오늘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해보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지금 뭐 긴축 우려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증시 여건은 당연히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금요일 날 좀 급락했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뭐 급락했던 상황인데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업종 IT 중심으로의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장 초반에 뭐 반발 매수세가 장 초반에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혼조로 시작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약간 증시에 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었던 뭐 미국과 중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런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까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증시에 다 노출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슈 부분은 뭐 영국 쪽에서의 금융 문제만 아니면은 뭐 큰 그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증시도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은 큰 낙폭보다는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 매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 심리가 과연 언제 또 회복이 되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약간의 좀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이 정부 부처에서 뭐 증안펀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증시에 대한 부양 의지는 좀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주가 하락에 있을 때 반반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물론 삼성전자가 초반에 스타트를 좀 약간의 좀 실망을 좀 했긴 하지만 실적 시즌으로 들어선 만큼 이제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 차장께서는 낙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작은 거래량 속에 일단 매물이 좀 추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별 장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좀 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리조트 사업에도 최근 뭐 영종도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카지노 사업의 성장이 확실하게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PCR 규제 완화와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죠. 일본의 입국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입국 규제가 좀 완화되는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본 VIP 고객들의 매출 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7월, 8월, 9월 달에 일본 관광객들, VIP 고객의 방문자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드로백 역시 전년 대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매월 좀 매출액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9월 카지노 매출이 39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한 것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결산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201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약세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일 고점 자리 16,500원 자리는 충분히 좀 돌파하면서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의 파라다이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행 규제 완화와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저는 이제 2차전지 소재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는데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순리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현재 시기죠. 물론 이제 뭐 전기차 뭐 판매나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원재료의 확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이 뭐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어떤 비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2차전지 이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용이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가장 얘기했지만 현재 뭐 증시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적으로 IRA법에 대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런 대응 방안 그리고 수혜 그리고 피해
뭐 이런 부분 얘기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컬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미국의 생산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컬에 대한 어떤 그 IRA의 2차전지 소재의 그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했던 부분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565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70%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그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 뭐 두 라인을 그대로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기업이 또 유일하게 또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의 2차전지 소재 틀리마 하는 입장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에 2주 동안 최근에 뭐 몇 주 동안은 좀 하락했고 지금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어떤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최근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소극적으로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인 포스코 케미칼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